에벤드레스의 선량한 백성들이여. 비록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낙관을 담아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하려 하노라. 먼저 우리의 성스러운 임무, 즉 난폭하고 사악한 영혼들이 속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금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우리의 최우선 목표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니라. 우리의 의식은 효과적이고 심판은 예리하면서도 공정하도다. 우리 벤티르는 속죄를 바라는 모든 이를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대들의 신실한 노고가 있음에 가장 사악하고 교만한 이들조차 나락에 영원히 갇히는 운명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니라.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 이런 오만한 영혼들의 유입이 사실상 중단되었느니라. 그리고 이로 인해 무엇보다 소중한 자원인 명예 보급이 줄어들게 되었다. 심지어는 명을 추출하는 우리 충직한 이들조차 이 알 수 없는 가뭄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었느니라. 물론 우리에게는 믿음직한 옛 존재들이란 역군이 남아있노라. 하지만 이들로 충분할지는 과인도 확신할 수 없도다. 명을 더 확보하기 위해 모두가 전력을 다하고 있느니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빈부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 대의를 위한 희생이 불가피하도다. 따라서 짐은 령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흐를 수 있도록 절약과 배급제를 중심으로 한 계획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노라. 이 계획을 통해 우리 백성들과 땅을 건강하고 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리라. 이 위기를 이용해 자신의 사욕을 취하려는 이들이나 우리 사회의 적법한 체제에 반기를 드는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단언하건대 이런 무뢰배들에게는 심판이 내려질 것이니라. 응당 공정하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말이다. 짐이 바로 자비 그 자체 아니더냐. 짐의 충직한 백성들이여, 우린 영 생산을 촉진하고 레벤드레스의 고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믿음과 결의를 잃지 말고 짐이 앞장설 이 희망의 길을 잘 따라오길 바라노라. 나의 아이들아, 지금껏 어떤 고통을 감내해왔는지 안다. 안타깝게도 레벤드레스가 이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더욱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이다. 외람되오나 아뢰할 말씀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나락 방랑자입니다. 아, 난국물락의 감옥에서 탈출한 필멸자로 살아있는 영혼이 불멸의 영역에 희망을 돌려놓는 형국 아닌가. 나락 방랑자, 병을 시급하게 요청한 건 안다. 여러 때와 같았으면 내 흔쾌히 수락했을 것이야. 헌데 폭력적인 반란이 일어난 통에 왔으니 안타깝고 이곳 자원이 위험할 정도로 빠듯한 상황이란 말이다. 이 가뭄이 내 백성을 절망의 나락에 빠뜨렸다. 굶주린 데다 일부는 반항기까지 드러냈지. 그렇지만 네가 우릴 도와 대의에 동참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나락 방랑자, 앞으로 나오거라. 내 친인 레벤드레스가 가진 힘의 일부를 너에게 주도록 하마. 레벤드레스의 벤티르는 들으라. 이 새로운 자는 나의 손님이며 그에 따른 권한과 특권을 부여하노라. 시종경이여, 저들의 실패한 반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명하노라. 과업을 위해
레나탈 왕자의 메달을 내어주마. 우리의 소중한 친우 나락 방랑자의 힘에 더해서 말이지. 규탄자를 잡아오면 그자의 메달은 너의 것이 되리라. 왕자의 메달은 다른 충직한 동지에게 약조해 두었느니라. 주인님의 아량은 그 지혜만큼이나 광활하십니다. 반드시 의지를 관철하겠나이다. 눈을 떠라, 나락 방랑자. 주인의 말은 결코 사실이 아니야. 닥쳐라, 포로! 날 주인에게 데려가라. 하지만 놈을 믿어선 안 돼. 규탄자여, 간단한 과업을 명했건만 어찌하여 반란을 택했느냐?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고대 의식을 망치라는 그 명령? 당신 명령이라 해도 그건 따를 수 없다! 어리석은 결정이로다. 레벤드레스를 거스른 혐의로 널 규탄하노라! 나야말로 책임방기로 당신을 규탄하겠다, 데나트리오스! 레벤드레스를 거스른 건 당신이야! 레벤드레스에 거스른다고? 내가 곧 레벤드레스다! 잿불 지구에서 수백 년간 불타다 보면 누가 이곳의 지배자인지 깨닫게 되겠지. 안일한 성격이 형벌에서도 드러나는군. 좋아, 다른 실수와 함께 숨길 테면 숨겨봐라. 한때 넌 공포의 군주였지. 지금? 지금 네 이빨에선 공포가 보이지 않아. 그렇단 말이지. 곧 알게 되겠지. 공포 추적자, 사냥꾼을 준비하라. 뉴스키야, 반역자를 미친 묘지로 압송해라. 공포 추적자, 우리 손님이 참회의 사냥에 참여하면 좋겠구나. 공포가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보여주거라. 네, 주인님. 나락 방랑자여, 공포의 숲에서 만나지. 한심한 반역자 같으니 막다른 길로 숨어들었군. 나락 방랑자, 데나트리오스가 널 장기말로 삼은 거다. 곧 녀석이 돌아올 테지. 시간이 얼마 없다. 내가 진실을 보여주지. 보다 가까이 따라와라, 나락 방랑자. 네가 어떤 편에 서서 싸우고 있었는지 실체를 보여주마. 대영주님, 일전에 설명해드렸지만 섬세한 과정을 급히 진행할 순 없습니다. 령수학은 기교가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 친우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최근 사건을 고려하거나 일을 더 서둘러야겠다. 마무리해라, 이내로. 하지만 주인님... 이게 누구신가? 앞으로는 불청객 경계를 더 철저히 해야겠군. 대영주님? 반항적인 규탄자와 불운한 필멸자 수하 아닌가? 우리의 소소한 비밀을 알아내다니 제법이군. 그래, 좀 귀찮게 하는 면이 있다. 넌 백성의 령을 수탈한 것도 모자라 어둠 땅 전역에 가뭄을 초래했다. 어째서지? 다른 영역들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원을 허비하고 말 테니 안 될 일이지. 안심해라, 이 령은 원대한 대의에 쓰일 것이니. 애석하게도 다가올 영광을 살아서 보진 못하겠구나. 대영주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가혹하게. 아무래도 당연한 일이지.
방랑자, 와서 이령을 힘닿는 데까지 모으도록. 일시적인 결속일 뿐이지만 다가올 전투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다. 데나트리우스가 훔친 령을 역이용해 공격하자꾸나. 어머, 이게 누구신가? 주인님, 저 나락 방랑자 놈을 난도질해도 되겠습니까? 진정해라, 레몬은. 여기 레벤드레스에서 난도질 따윈 하지 않는다. 대신 가르침을 줄 뿐. 주인님, 저 찬탈자 녀석들에게 가르침을 좀 주고 싶습니다. 아주 날카롭고 뾰족한 가르침을요. 저들은 한낱 미물에 불과할 뿐이다. 알란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곧 깨닫게 되겠지. 왕자가 왔습니다. 배신자 수학자 녀석들과 함께 말이죠. 불쌍한 레나타, 참으로 딱하구나. 녀석이 내 곁에서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함께하길 바랐건만. 그럴 가치도 없는 녀석입니다. 어! 놈의 목을 베어 주인님께 바치겠습니다! 고작 이게 네 용맹한 저항의 전부인가? 그토록 오랫동안 교만한 영혼들을 징벌하지 않았더니, 허나 그 고통으로부터 가르침을 얻긴커녕 똑같이 되어버렸구나. 그저 복종하면 됐을 것을. 참으로 행운이 아닌가? 앞으로 펼쳐질 이 찬란한 광경을 직접 볼 테니 비천한 자들의 고통받는 영혼에서 공들여 방울방울 짜낸 이 령들이 이제 추방당한 자가 자신의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터. 그의 해방과 함께 그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씻겨 사라지겠지. 격변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힘은 죽음뿐이다. 죽음, 그리고 죽음의 승리를 이끈 자들 말이지. 다른 이들이 널 막을 거다, 데나트리우스. 비록 나는... 말은 필요 없다. 목도해라. 기억하거라. 네, 가르침을. 어서 오너라. 너희가 당도하길 손꼽아 기다렸다. 그래, 손님들 얼굴이나 한번 볼까? 아무렴, 우리 철부지 왕자가 빠질 리 없지. 몰락한 규탄자여, 변함없이 성실하고 역모를 꾀했던 전직 장군도 있고, 거기다 최후를 맞고 싶어 안달이 난 필멸자 떨거지까지 달고 왔구나.
니놈 젠체는 지긋지긋하다 테나트리우스. 덤비기나 하시지. 얼마 전에 똑같은 허세를 부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말이다, 레나타. 어떻게 귀결됐는지는 우리 둘 다 알지 않나. 교훈을 얻지 못했나 보고. 내가 너무 관대했던 모양이지. 하긴 짐이 바로 자비 그 자체 아니더냐. 자, 그럼 적당한 시련으로 속죄를 시작해볼까? 내 시련을 동족을 레벤들에서 수호하는 사유를 위해 돌에서 깨어났다니. 한때 주군으로 모셨던 자의 손에 우리 충성심이 뒤틀린 모습을 보니 신물이 나는군. 이간질과 기만에 놀아난 건 돌숨결뿐만이 아니다, 친구야. 하물며 심판관조차 이용당했다 해도 빈말이 아니지. 우리의 전주인을 옥좌에서 끌어낼 때가 되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은 온 어둠 땅을 위한 일일지니. 충성파가 또 있었군. 놈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왕자님. 비멸자들이여, 너희가 승리의 열쇠다. 가서 우리 모두를 배반한 장본인을 처단해라. 보아라, 레모르니아. 눈앞에 모든 시련을 극복해낸 저 대담한 비멸자들. 항복 말고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것 같구나. 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주인님. 제가 놈들을 발라버리겠나이다. 그것도 한 방법이로다. 저 오만불손하고 편협한 생물들의 뼈를 발라내어 우리의 승천으로 이어지는 길을 수놓을 수도 있겠지. 이를 어쩐다. 참으로 난제로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인님. 살아있는 육신을 베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놈들을 꿰뚫고 베고 가르겠습니다. 뼈와 살을 갈기갈기 도려내! 진정해라, 레모르. 과업을 황급히 진행해서야 맵시가 나겠느냐. 이 내가 친히 손님들의 속죄를 돕겠다. 저들이 죄를 뉘우치거든 육신을 베고 절규하는 영혼을 나락에 던지는 것을 유노하마. 난 인내심 있는 죄인으로서 도리를 다했다. 절제, 한 발 더 나아가 호의를 베풀었지. 주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내 노여움을 도둑. 좋다, 소원대로 해주지. 나의 군림은 영원하리라. 네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지. 벤티르는 파괴하는 대신 가르침을 줄 뿐이라고. 이제 네 녀석이 레벤드레스의 고결한 사명을 깨달아야 할 때다. 시작해봐. 날 여기 묶어둘 수는 없다. 나는 영원하다. 내가 너희 죄인이다. 레벤드레스다! 기억하거라, 내 가르침을. 그걸로 충분한가? 아직 메달을 전부 모은 것도 아니거늘. 레나사, 내 힘을 알지 않느냐? 받아들여라. 너와 다시 하나가 되자. 그래, 레나탈 왕자. 당신은 놈을 잘 알지. 힘을 담아다 어떻게 변해버렸는지도. 100번 옳은 말이다. 난 그런 힘을 담아낼 수 없다. 허나 우리라면 가능하지.
시대는 끝났다! 레벤드레스는 이제 주인이 아닌 공정을 섬길 것이다!